대한민국의 최고를 찾아라. 베트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상북도의 구석구석 최고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오늘 만나볼 경상북도 예천의 최고는 할머니에 이어 대를 이어 전통식초를 빚어온 초산정 발효식초가 되시겠다. 사람을 위한 식초, 자연의 느린 발효와 사람의 정성을 보태어 사람을 위한 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의 초산정 식초,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예천은 예로부터 물이 달기로 소문난 고장입니다. 달고 만난 예천의 물을 이용해서 전통 식초의 맥을 이어온 발효 식초의 명장 초산정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초산정이라고 해서 들어와 봤는데요. 대표님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예천에서 전통 식초를 자연 그대로 사람의 정성을 보태서 생산하고 있는 초산정의 대표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와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김치를 묻어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많은 독들이 보이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 전통 식초가 숙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님들께서는 발효식품을 땅속에 묻어서 발효하고 숙성을 해왔었죠. 식초도 발효식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속에 묻어서 좀 더 좋은 식초, 유기산이 많은 식초, 사람한테 좋은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장독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가 맛있는 식초, 깔쭉한 소스형 식초가 발효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발효실이네요? 네, 발효실입니다. 그러면 저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오십시오. 와, 기대되는데요. 와! 네, 식초향이 바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그 항아리 입구가 넓어서 식초를, 맛있는 식초를 만드는데 수분을 정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초가 있으면 수분을 정발시켜서 깔쭉하게 농축을 시켜서 네. 새콤, 달콤, 맛있는 식초를 만들고 있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는 양이 많았다가 수분 증발이 되면 점점 더 양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식초 양이 이만큼 줄어들면 여기다가 다시 식초를 또 갖다 추가해요. 그럼 또 채워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진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축된 식초를 제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잠시만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새콤한데 이게 진액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꿀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꿀 같은 쫀득쫀득한 거 먹을 때 입안에 살짝 감도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발효 식초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발효 식초가 사람 몸에는 어떻게 좋을까요? 신맛이 사람의 뭉쳐있는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 혈액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간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그 술 드실 때 식초물 한 잔 드시면 숙취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술도 잘 안 채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식초가 사람한테 두루두루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에 상쾌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맛과 새콤한 맛의 비밀이 담겨있는 전통 식초. 풍요롭기로 소문난 경상북도 예천에서 자연의 생명력으로 태어난 특별한 이 식초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강함을 담아낸 명품 식초 명장 한상준 대표의 발효 식초는
80여 년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을 베이스로 자연 발효를 거친 다음 자연 숙성을 하기 위해 원액 그대로 온기에서 3년간 느리게 느리게 기다리다 보면 특별한 맛과 건강까지 생각한 명품 식초가 탄생된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한상준의 다양한 식초는 음료나 샐러드와 즐기기 좋은 감향초 감귤 식초, 그리고 스테이크 혹은 빵과 잘 어울리는 감향초 사과 식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946년부터 식초를 생산한 초산정 식초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식초이다. 네, 저희가 식초가 발효되는 과정 그리고 만드는 방법 모두 보고 왔는데요. 이 방송을 베트남에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식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꽤 많으실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사과 식초. 이 사과가 해발이 높습니다. 북위 36도 이상 높은 곳에서 아주 서늘한 곳에서 일교차가 높은 곳에서 사과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도가 높아요. 맛있어요. 그 사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과 식초입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에 계신 분들께서 이 사과 식초 맛을 보신다면 절대 잊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 식초계의 넘버원 한상준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맛있는 식초가 필요하시다고요? 오랜 시간 느리게 빚은 전통 식초 초산정으로 오세요.